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이지은 우리 마포 총경님 인사 초청에 이어 또 이어서 바로 방송을 합니다. 오늘 달리고 달리고 달리는 날입니다. 우리 그 지지난주에 자 보령 서천 네 구자필 전 후보님 모셔서 민주당의 가장 원팀 가장 모범인 우리 나소열 후보님을 위해 구자필 후보님이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으로 나서서 전화로 미리 우리가 또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예, 전화로 먼저 소개했지만 오늘은 실물로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 나소열 후보님 모셨는데요. 지금 시작과 함께 바로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안진걸TV 대박영선TV의 네. 특징입니다. 소개는 조금 이따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우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네. 다음에 너무 귀중한 분이니까 아,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낸 하루였는지 궁금한데요. 아, 예. 저는 그 정말 오랜만에 아침 방송이 없어가지고요. 푹 잔 다음에 우와. 잠이 잘 들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은 아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그걸 한데 치워야지 했는데 오늘 파원에 갖고 와서 죽은 아분을 살인 화분으로 분갈이 있잖아요. 돈 조금 내고 그거 해갖고 갖다 놨더니 와 아무튼 집 분위기를 살리고 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꿈쇼 청년 장학금 8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원래 8명만 뽑으면 2,400만 원 1인당 3명 9명을 뽑은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한 거예요. 2,500여 명이 9명이 되니까 300만 원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양이삼 목사님 또 제 사촌 형님 이런 분들 전해서 다 100만 원씩 들면 더 내! 그랬더니 300만 원 해결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안진걸 소장님이 네. 3년 전부터 네. 이제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 지금 꿈수저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의 특징은 조건을 보지 않아요. 너의 가난을 입증하거나 이 장학금을 어떻게 쓰고 쓴 이후에 보고를 해라를 하지 않고 조건 없고 사후 점검이 없는 사연만 쓰면 네. 저희가 장학금을 6개월간 네.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300만 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들을 연대하기 위한 네. 꿈수저 장학금을 안진걸 소장님이 만들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8회차 네. 네. 8회차 예, 그 증정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에는 저도 심사위원을 또 이번에도 이어서 했는데 2,500명이 지원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보통 진짜. 한 회에 1,000명 지원했거든요. 1,000명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 폭등의 그 민생고의 현장이 우리 장학금 신청도 예.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인 맞습니다. 상황이 우리 장학금 신청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안진걸 소장님이 우리 8명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네. 또 사연 한 명 한 명이 너무 아쉬워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또 한 명이 있어서 9명까지 가면서 네. 네. 또 장학금 또 곳곳에 요청하느라 네. 너무 고생한 날이었네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안일도 하시고. 그러나 방금 전에 이진 총경이 만나서 힘이 났고요. 완전 네. 민주당의 비타민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서천군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범진보 개혁세력 후보는 처음으로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삼선을 역임하셨습니다. 삼선을 역임했다는 것은 대단한 목민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그 선정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막 공덕비가 세워지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풀뿌리 자치 발전 그 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전문가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자치 분권 비서관으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일하셨고 중간중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서천 보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좀 한 세 번 정도 떨어지셨나요? 네. 군수 마친 게 2014년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지난 보궐선거까지 세 차례 떨어졌습니다. 네. 아이고. 아직 소개를 지금 안 시켜주셨는데. 네, 자 여러분 나소열 군수님 전 네. 군수님 전 비상 오셨는데요. 아유 막 민지맘님께서 벌써 나소열 TV 구독 좋아요 왔네요. 그 다음에 진리님이 아 이혜진님께서 나소열 이번에 꼭 단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뚠뚠님이 나소열 응원합니다. 말하기 용서 착한 삼촌 나소열 와 진짜 그런 인상이세요 보니까 장인수님께서 공약 이행률 88%에 나소열 후보님
와, 소현선 사장님, 나수로원님, 보름수집 큰 입고 힘내시고, 화이팅! 다들 알리시네요. 그 다음에 저번에 경선에서 네. 패하자마자 원팀 선언한 구자필 박사님은 네. 여러분 스튜디오에 나와서 또 모시고 왔어요. 채팅 좀, 우리, 예. 채팅도 좀 쓰세요. 예. 나사로보님을 손을 꽉 잡고 네. 또 모시고 와가지고 네. 여기 앉으시고 사전에는 뭘 하고 미리 와 그렇죠. 가장 든든한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당 원팀인 것 슈퍼챗 같아요. 슈퍼챗 또 쏘시고요. 네. 구자필 박사님. 남영준님께서 2차 양면 6곡 승리하는 그날과 화이팅. 엊그저께 네. 이재명 대표님 그 충청도 그쵸. 봤을 때 군수님도 네. 옆에서 같이 하시면서 네. 이창명 좀 막 캠페인 하신 거 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자 반성 네. 한 네. 말씀 더 하시고 소개하죠. 더 해야 되니까. 예예. 네. 예.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황상무라는 청와대 시민사회 아, 진짜 나쁜 사람 비서관의 그 MBC 보도에 대한 MBC 네. 똑바로 들어 네. 이러면서 과거의 회칼로 그 언론인들에 대해 테러했던 네. 사건을 언급하며 아. 조심해라 협박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이런 그 조폭 깍두기 진짜. 조직들이 했던 행위 같이 상대방에 대해 상대를 테러하고 협박하는 이런 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예. 또 KBS 기자였고 간판 앵커였어요. 9시 뉴스. 그런 사람이 MBC 기자한테 모두 기자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협박을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되고 있고 네. 당장 해임시키고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거거든요. 이거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탄압이 아니라 과거에 언론인들 이렇게 강제로 그 대공동 분실에 끌고 가서 예. 그 협박하고 고문하고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압박하고 그리고 MBC는 실제로 비행기 대통령 취재를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네. 바이든 날림은 관련해서 청와대 출입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이든 날림면으로 과징금으로 네.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예, 예. 그런 형태로 지금 폭력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 폭력이 진짜로 회칼 테러를 이야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 정말 검찰 독재와 언론 장악 세력들에 대해 준엄한 꾸짖음을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독재 국가로 가고 있거든요. 스웨덴에서 판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예. 떨어져서 독재 국가로 이행하고 예. 있다라고 나오고 국가와. 있어요. 북한보다 오히려 후진적으로 지금 예. 급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지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려야 하는 이번 총선은 절대 절명의 3.1운동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정의비들이 걸기해야 되는 맞습니다. 시기입니다. 우리 박영선 언론님 굉장히 분노에 일갈해 주셨고요. 자 이제 삼촌 네. 옆집 삼촌 같은 푸근하고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정말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우신 나소열 전 서천군수님 나소열 전 자치 분권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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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뉴스 공장 가셨잖아요. 예. 말 5-6분 밖에 못 하셨잖아요. 예. 50분 동안 혼자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즐거운 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한 번 더 초대해 주시지. 너무 늦게 나온.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예. 네.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앉은 걸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는 진짜 아 저러한 분이 민생을 책임지는 일꾼이다 참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아유. 했었어요. 그러면서 매우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장학금까지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네, 아주 다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이 제안해서 된 겁니다. 좋은 일을 숨어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선 네, 소장님. 언론위원장, 네. 언론위원장님. 네. 그러한 멋진 제안을 하셨다니까 보니까 수원 네. 주역이 여기 있으셨네요. 네. 이번에 비록 예,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요. 네.
군수 전에도 국회의원을 두 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 30대에. 30대에. 아, 네. 그때 서천보령 두 번. 아니요. 한 번은 서천에. 서천. 네. 네. 서천에서만 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서천보령이 첫 번째로 네. 통합된 그 선거에서 네. 했는데요. 그때 떨어지고 우리 군민들이 네. 저보고 아니 서천보령 통합돼서 네. 국회의원 하기 어려우니까 네. 군수부터 하래요. 그래서 네. 진짜 고민하다가 그때가 마침 제가 이제 1992년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원해서 서천군 지구당 위원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92년도에요? 예, 92년도 33살에. 일찍 야, 네, 33살에 선구자, 나이에. 선구자, 선각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기의 보수적인 농촌 지역 고향에 내려가서 바꾸자. 그렇게 해야 정권 교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당선되기 좋은 수도권이라고 물 좋은 곳에서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는 대한민국 못 바꾼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92년도 젊은 나이에 제가 내 고향 가장 보수적인 서천을 바꾸겠다. 네. 그러한 책임하에 내려가서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고 바닥에서 이제 지역민들과 많이 호흡을 했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고 한 10년 있다가 결국은 지방자치 선거가 됐을 때 군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러 다녔더니 아, 우리 나 위원장 이 국회의원은 서천 보령 통합돼서 무슨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에 군수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정치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는 행정적인 또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나 아 이것이 민심인가? 다닐수록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자민련이 충남을 어떻게 싹쓸이할 때, 싹쓸이할 때. 아,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자민련 아니면은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자민련.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아유, 신한국당 이 친구들도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이나 이 친구들조차도 거의 힘을 못 썼을 때거든요. 근데 나보고 민주당으로 군수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마침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예, 전이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사실은 정치 입문을 90년도에 꼬마 민주당으로 했을 때 예.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돼가지고 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삼당합당 반대한 그렇죠. 꼬마 민주당 그 유명한 네, 제 곡절이 좀 예. 복잡합니다. 예, 계속 이야기해서 재밌어요. 예. 제가 사실은 네. 대학원을 이제 정치학 마치고 석사까지 마치고 공군사관학교 정치학 교수를 했어요. 예. 교관을 예. 군대 이제 공군 장교로 예. 가서 예. 예. 그런데 그 당시 전두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저녁 6개월을 남겨놓고 제가 공사신문의 시사평론을 담당했는데 뭐 보안검열에 걸려가지고 아. 공사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뭐 딴 데로 전출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생도들이 원하는 한 전출 못 가겠다. 아니 재판을 통해서 보내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 못 간다라고 했더니 결국은 타협책이 들어온 게 6개월간 수당 다 줄 테니까 수업만 하지 말고 네, 조용히 공부하다 나가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후학들이 또 계속 검열을 받아가지고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제가 꾹 참고 나가기로 공부하면서 6개월 동안 네, 꾹 참고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지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의 교수가 무슨 의미냐. 이거는 현실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현실 정치를 바꾸는데 내가 할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6개월 있다가 전역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 노무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죠? 네. 네. 굉장히 개혁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을 때예요. 그때 저도 노무현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 꿈을 가지고 이 잘못된 정치를 바꿔내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해서 결국은 꼬마 민주당에 제가 이력서 한 장을 딱 가지고요. 나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하고 일하고 싶다. 연락 줘라.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그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광재. 네. 와, 인연이 또 거기서 네. 우리 분당 전화를 전화로 네, 온 거예요. 분당 후보님 나한테 네. 아 노무현 의원이 뵙고 싶어한다. 그래가지고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꼬마 민주당을 제가 다시 찾아가서 노무현 국회의원과 한 시간 동안 면담한 이후에 바로 나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나도 일하려고 왔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꼬마 민주당 공채 1기로 전문위원으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제가 네 노무현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 적을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신 예, 거예요. 민주당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젊은 그룹들과 함께 민주청년회라는 예. 그러한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당시 운영위원을 맡았던 게 뭐 천호선, 뭐 고진화, 뭐 이런 예,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운영위원이었고 제가 민주청년회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야, 네. 그게 이제 민주당 청년회 그렇죠. 꼬마 민주당. 꼬마 민주당 청년회. 예전에 민주당. 평민당 청년 연청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거하고 좀 다른. 아니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 민주당과 꼬마 민주당과 평민당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통합 민주당으로 이제 변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청년회가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 개혁하자. 한 1년 하다가 중앙당만 개혁해서는 정권교체 안 되니까 네. 각 지방으로 내려가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자원을 해서 충남 서천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3살에 총각이 젊은 친구가 내려와서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서천 군민들이 입장에서는 참 젊은 놈 하나 버렸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두 번은 떨어져 버렸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뭐지 저 사람 뭐지 막 했겠네요. 네. 저 젊은 서천 총각인데 결혼도 하는 총각 그렇죠. 가서 도전하니까 저 왜 사람이 저 멀쩡한 사람 하나 버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결국은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해서 예. 내리 3선 했잖아요 서충군을. 그렇죠. 네. 그래서 충청의 노무현이에요 보니까. 떨어질 줄 알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중간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온 거잖아요. 예. 처음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그래갖고 국회의원도 세 번인가 떨어진 거죠 지금. 아니죠. 군수하기 전에 두 번 떨어지고 다섯 번 군수하기 한 이후에 네. 지난 보궐선거까지 세 번 떨어졌어요. 다섯 번 그러면 와 인간 승리네 인간 승리. 와. 이번에는 이제 오전 6기 7.8기도 있는데 오전 6기 무조건 내셔야 돼요. 무조건 내.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거의 1%인가 2%인가? 2020년 총선도 네. 그렇고요. 네. 22년 또 네. 보궐선거에서 네. 그렇고
뭐 1, 2% 차이로 와, 네, 계속 당락이 달렸죠. 이번에 되시겠죠? 되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되게 만들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뉴스 공장에서 네. 힘을 받고 네. 또 안진걸 TV에서 힘을 네.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네. 아. 저 옆에 와 계시지만은 구자필. 구자필 후보. 네. 신현성 후보. 신현성 후보. 지자마자 온 팀 선언. 그 두 분이 네, 진짜 지자마자 원팀 선언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주니까 뛰고 있잖아요. 이거는 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해필이면 구자필 박사 신현성 변호사가 보령 사람. 보령이야. 맞습니다. 보령이 조직이 나름 짱짱한 네. 일꾼들. 저도요. 네. 혼자 있을 때도 보령에서 네. 저에 대한 지지율이 45%. 그런데 의다 구자필 신현성까지. 그렇죠. 그 두 분은 보령은 최소한 50% 이상 먹지 야. 않겠어요. 야, 거기에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네, 다시 우리 민낯이 조금 흔들렸는데 네, 네. 지난주부터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번 네. 주부터 느낌 와요. 네. 심판 분위기 확 올라와요. 이종섭 도주시킨 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 한 거거든요. 물론 요거에 대한 분노.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충청권이잖아요. 조수연. 네, 조수연. 친일 사관에 조수연. 뭐 일제 강점기가 더 나왔다고 일부러 가라 진짜 가 거기 살아라 좀 제발 좀 그런 생각이라면. 일본 국회의원 후보인지 네.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일본 대통령인지 의심하기도 네.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러니까 군수님 국민의힘 의원인데 일본의 힘 같기도 하고. 정당은 그전에 민자당이었잖아요. 예, 옛날 예. 이 사람들 뿌리가. 예. 근데 이 사람들 자민당 같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한국 국회의원 후보님. 그래도 저희는 욕 안 하고. 아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회칼로 떠버린다 이런 네. 말 하지 마시고요. 친일 사건만이 아니에요. 네. 오늘 또 드러난 거는 또 이상한 지적장애인들 네. 집단 성폭행에 변호인을 해서 이 집단 성폭행을 한 친구들을 전부 다 무혐의를 만들었답니다. 와. 그리고 또 제주 4.3. 네. 제주 4.3 항쟁에 대해 네. 국민의힘 당론으로 배보상 네. 법을 하기로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폭동을 일으킨 네,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폭동이라고 아이고, 제주 4.3을 그렇게 발언한 저 사람이에요. 저 후보님은 윤석열부터 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갔잖아요. 가서 추모도 하고 치유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평화의 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폭동 무장 반란 김일성 앞잡이 세력을 윤석열이 가서 동조한 거니까 윤석열이 국가법을 위반했네. 아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제발 국민의힘 수준이 지금 제발. 친일 사관이 네.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뿌리 자체가 예. DNA 자체가 친일 사관이 있는 사람을 거르지도 않고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성일종 이또 히로부미 발언했죠. 인재래요 그리고, 인재. 그리고 와 우리 또 남교장애찬도 있고 줄줄입니다 줄줄이. 예. 자 예. 문석주, 오, 문석주 이제 나쇼를 해티면 제가 아는 문석주 선배님 옛날에 우리 화상도박장 반대 같이 운동했던 그. 네, 네. 야, 문석주 선배님 반갑습니다. 화상도박장 반대 운동 정말 저랑 같이 열심히 네. 했고요. 소연소연 사장님께서 6표, 제가 아는 분들 5명 찍어놨고요. 와. 우리 식구 6명 다 나쇼를 본, 그럼 11표를 지금 확보한 거예요, 11표. 네, 네, 네. 와. 그리고 사랑디 위별님, 나쇼를 본 장동 지지율 오차방이 안팎 어떤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기 상대가 장동혁입니다. 없었는데 장동혁인데요. 장동혁 여러분 국회의원도 아닌데 윤석열 변호인님 보셨죠? 서천 화재 시장 갖고 야, 이 지역은 장동혁이 이 지역이더라. 헌법기관한테 장동혁이가 뭡니까? 장동혁보다 더 비할 때 우리가 뒤에 일을 해갖고 하잖아요. 더 핫바디 취급당한 거 아닙니까? 상인들 만나주지도 않고 한동훈이한테는 백도절 받고 장동혁이 적구라고 비하하고. 아마 보령 서촌 주민들 그때 뿔났다고도 들었어요 군수님. 네. 그러니까 자존심 무척 상했죠. 상인들 안 만나주고 예. 그 지역의 대표를 장동혁이 이렇게 반말로 찍찍거리고 한동훈 툭툭 치고 네. 그런 분위기 안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데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소문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 전날 네. 사실 굉장히 날씨가 추웠거든요. 맞아요. 네. 아, 눈, 저도 그날도 눈발 내리고 막 저도 춥고. 현장에 갔을 때 네. 진짜 12시경에 갔었는데 와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그 상인 여러분들이 그날 저녁 호박 세우고 대통령이 이제 오신다니까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셔서 화재 현장은 둘러봤는데 막상 상인들이 한쪽 이제 건물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대요. 수백 명의 네, 상인들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지, 격려해 주시겠지,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겠지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분들이 2층에는 오지 않고 1층에서 그쪽 당 관계자 이러한 분들 그리고 딱 한 분 오라고 했다라는데 그게 상인회장 이 한 분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봤습니다. 만나고 예, 예. 상인들과의 대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상인은 그분뿐이 없었던 예.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당 관계자 내지는 예. 관련 없는 분들이었고요. 그분마저도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잠깐 그렇죠. 있다가 하고 가버렸으니까.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버리니까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그렇죠? 난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가시고 엄청난 네, 항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 쩔쩔매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사과. 근데 또 근데 소리쳤잖아요. 이러지 마 하면서 사과할 줄 알았는데. 네. 김태흠, 김태흠. 근데 네. 사과보다도 오히려 은근히 협박하는 거예요. 지원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지. 막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상인들은 이중으로 상처를 받은 거죠. 네. 어려운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놓고 네.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맞습니다.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치. 이 어려운 처지를 빌미로 해서 협박 비슷하게 받다 보니까 진짜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고 자존심도 상처를 입었죠. 저도 그 이후에 뭐 매일 한 차례씩 상인들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같이 상의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민주당 네. 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같이 논의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서천 특파시장이 제가 군수되고 예. 첫 번째 만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와, 2002년도에 군수되셔서 예, 2002년도에 군수돼가지고요. 예, 예. 그때 마침 전임 군수님과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시장을 이제 서천 읍내에 가장 요지인 사거리가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을 밖으로 옮기는 게 이제 서천군의 결정이라 예. 그래서 밖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 해놓고 제가 이제 서천 군수가 된 거죠. 군수 되자마자 군청 앞에서 몇백 명의 상인들이 몰려와서 1년 동안 확성기 틀어놓고 예, 시위를 하다 시장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예. 옮기는 걸 반대한 그렇죠, 거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래도 슬기롭게 저도, 대화로 잘 풀어내신 예, 거네요. 저도 보니까. 예. 뭐 상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꾸준히 의견을 경청하고 이러면서 야 이걸 진짜 포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검토까지도 예. 다각도로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예. 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네. 이미 뭐 땅 사놓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전임 네, 땅 사놓고 군수도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부지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미 외부로 잠식당한 토지들이 많아서 도저히 거기에 크게 시장을 형성할 만한 조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1년 동안 참았다가 우리 상인들한테 그렇게 선언을 했죠. 이제 옮겨야 되겠다. 1년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옮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러고 제가 약속을 한 게 여러분 옮기면은 3년 안에 서천 특화시장 전국적인 시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상인들이
우리는 군수 못 믿으니까 저보고 각서를 쓰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에 우리 상인 수백 명이 계시다. 서천 군민들 앞에서 군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각서지 무슨 서류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그런 각서는 못 쓰고 나의 말에 책임을 지겠다 하고 앞으로는 오시고 싶지 않은 분들은 참여를 안 받는다. 그럴 테니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됐던 게 서천 특화시장이고요. 아. 진짜 제 말대로 3년 만에 전국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주말이면은요. 예. 외부에서 전국적인 손님들이 와서 예. 서천 특화시장을 찾습니다. 주로 뭘 많이 사가요? 꼴뚜기. 꼴뚜기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서천 꼴뚜기 축제 저도 너무 좋아요. 자연산 예. 광어. 우리가 예. 수산물 축제를 서천에서 예.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예. 제가 있을 예. 때 뭐 꼴값 축제라고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도 있지만은 재밌겠다. 전어 축제도 있죠. 그리고 또 광어 축제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엄철에는 쭈꾸미 축제도 있어요. 네,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네. 서천 쭈꾸미 축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네. 축제가 네. 수산물 축제가 있는데 이러한 수산물들 전국 광어, 자연산 광어의 한 40%를 진짜 서천에서 잡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장항이 서천이죠. 네, 서천 옛날 그 유명한 장항선. 네. 자 여기 우리. 네. 단무지님께서 좋은 후보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주당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권수기원님께서 바보 나소열의 기적을 진짜 제2의 충청의 노무현이고 충청의 이재명이요 보니까 권독중님께서 대단한 경력을 지니셨군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도 경력을 얘기하지 않던데 이재 후보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공장 보신 분이에요. 네, 권수기원 네, 기원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권수기원님께 나소열TV 구독했고요. 나소열TV 구독해주세요. 인싸TV에서도 구자필 박사님 얼굴 보여달래요. 잠깐 보여주세요. 인사의 봉꼬님께서 더 이상 표현할 수도 없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네. 서천시장 화재 참 가슴 아팠습니다. 멋지십니다. 나수 후보님. 인사이트 TV님도 대단한 분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순간 근데 구자필 보령의 예, 예. 신영성 변호사님 지금 그렇죠. 신영성 변호사님 전화, 언티 예, 전화 민주당 최고 모범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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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서천의 구자필 신영성 나소열 신영성 구자필 세 분이 경선했는데 치열한 경선이었는데 경선도 모범적으로 했어요. 선의로. 근데 떨어지마자 온팀 선언. 선팀을 했어요. 여기다 딱 스피커폰으로. 우리 신 후보. 잠깐만요. 안 소장님. 네. 신영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진걸입니다.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나소열 비서관님 모시고 방송하는데 네. 예, 예. 신현성 변호사님이 경선도 모범죄라고 경선 이제 안타깝게 패배하자마자 원팀 선언해서 네. 너무 아름답고 이번에 무조건 네. 이길 것 같다고 다들 그러세요. 아, 예. 그래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현성 한 말씀 인사하십시오. 네. 안진걸 TV 지금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인사이트 TV, 구자필 TV. 방금 보고 있었어요, 안진걸 TV.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여기 우리 후보님 화이팅이고요. 네, 고마워요. 열심히 저 옆에서 돕겠습니다. 네. 우와. 당선 되실 겁니다, 후보님.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권승현님께서 안진걸 TV에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도 한번 오세요. 권승현님께서 훈남 신현성 화이팅이라고 댓글이 벌써 달렸어요. 예, 예. 사랑진 이벤트에서 멋있다 이게 참 우리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우리 그 민주당 지금 전국 곳곳에서 우리 네. 서천 보령이 최우수한 가장 멋진 온팀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우리 구자필 후보님 우리 신현성 후보님 모두 나소열 후보와 반드시 네. 총선 승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앞으로 활동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예 앞으로 지금 이제 4월 10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본업으로 이제 변호사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남는 시간 틈틈이 네. 우리 구자필 후보와 함께 우리 나소열 후보님의 그 당선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근데
신변호사님 틈틈이면 안 되고요. 예. 틈틈이를 넘어서 네. 허벌나게 열심히. 허벌나게 열심히. 내일처럼. 내일처럼. 네. 그래서 네. 나솔 비서관님 우리가 국회 만들고 네. 또 우리 구자표 선생님 신변호사님 또 지역에서 큰 일도 하시기 앞으로. 네. 네. 그리고 방금 그 여성분은 민생경제 박영선 언론위원장님인데 아, 저도 많이 마셔 그 신선 변호사님 중앙대 선배님으로서 박사 네. 선배님으로서 신선 변호사님을 상당히 좋아하신대요. 예, 단톡방에서 많이 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뛰셔야 된대요. 예. 그 선배님 화이팅.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뚠뚠님께서 예. 진짜 응원합니다. 보령 서천을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다들 와 말하기 좀 우선님께서도 신영성 나선 구자필 합하면 신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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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나구 원팀 네 신나구 원팀 네 좋습니다 멋집니다 아, 네 예 자 신변호사님 그러면 지금도 저녁 드시고 오려야 되니까 마무리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저 선배님 또 이렇게 또 TV에서 저 전화로 연결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나설 후보님 또 마지막 또 그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부자표 함께 열심히 돕겠습니다. 화이팅! 신 후보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네. 신 후보님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형님. 구자필 박사님 이때 잠깐 등장하세요. 자 구자필만 등장해요. 구자필 박사님. 그래요 형님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 구자필 화이팅. 신현성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신현성 구자필 나설 원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신나고 신나고 신나게 승리한다. 신나고 완전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신 변호사님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아니 지금 네. 전화 계속 와요. 네. 오늘 뉴스 공장 나간 다음부터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나설 비서관님 번호가 네. 어떻게세요? 여기다 우리가 여기도 네. 올리게. 010-2838-7500입니다. 7500. 네. 또 나설 비서 올리면 불공평하니까 저도 올릴게요. 아, 자 나소일이든 안정이든 하고 싶은 말 말씀 다 전해라. 나소열 010-2838-7500 서천보령이 아는 사람도 있으면 진짜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 번호로 그 다음에 서천보령으로 혹시 휴가 하나 놀러 갈 일 있으면 서천보령으로 하셔가지고요 식당에 가서 아 이 동네는 나소열 후보님 너무 좋은 것 같던데요 그분이 서천보령으로 놀러 와라 그래서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식당 주인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후보님 생각한대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잖아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네. 우리 나라 경제도 살리고 아, 어떻게 신성 변호사님하고 구자필 박사님 이렇게 온팀 되니까 예. 후보님 든든하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전선할 때는 좀 긴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는데 아니 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젊은 피들이 막 몰려왔으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내심은 뭐 나름대로 야 이제 후계자들 많이 와서. 민주당이 이렇게 인기 있는 당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나소연이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이 좋은 밭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든든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원래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했고요. 세 분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 딱 결과가 나오면서 승복을 했고요. 특히 구자필 후보가 내가 사실은 예. 경선 마치고 경선이 한 9시 정도에 발표가 났거든요. 예. 그 전날 저녁에. 그런데 그 다음날 피켓 인사를 하러 예. 딱 아침에 나갔더니 예. 구자필 후보가 네.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같이 피켓 인사 같이 했거든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 다음날 바로 온 팀 선언. 네. 그 손잡고 네. 두 분 있는 게 그 사진이 네. 전국적으로 감동을 줬고요. 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승복 안 하려고 그러고 네. 막 욕심부린 분들도 일부 있었잖아요. 극히 일부지만. 네. 그래서 막 그걸 언론에 또 키우고 네. 갈등을. 네.
그게 대비돼 가지고 와 나소율 구자필 네. 신현승 나중에 신현승까지 신다고 네, 예, 또. 굉장히 야 역시 민주당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 폭정 때문에 온 국민 주구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감정 상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선거라는 게 좀 예민해지는 건 있지만 세 분이 정말 보면 저도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구자필 박사 오셨고 이번 주에 예. 오신 거예요 아. 네. 이 사례를 널리 알리자 네. 그 실례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저녁 무렵에는 식당가, 뭐 술집 이런 데를 순회를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 구자필 후보한테 한번 같이 돕시다. 그래서 보령 시민들께 인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보령 식당가를 돌아다니는데 둘이 인사하는데 나보다 구자필 후보한테 와 구잡 나보고 당선 되십시오 이렇게 하더니요 그 다음 구자필 후보 딱 보고 야 구자필 후보가 더 훨씬 멋진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승복하고 바로 과정이. 이렇게 같이 네. 네, 같이 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돕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자필 후보 보고 너무 멋지다고 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저의 인기를 능가할까봐. 네. 어쨌든 민주당은 좋은 보석 같은 자산들이 충남 네. 보령 사천 네. 우리 또 어려운 민주당 지역에 많은 이제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이거는 이후로의 민주당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우리 자생분들인 거죠. 사천 보령은 네.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되는 게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앞잡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있는 네, 곳이고요. 네. 윤석열이가 여당 사무총장을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장동혁이라고 해도 한마디 하기도 못하는 이거만 쫄보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김태흠 지금 현 충남도지사 정말 상인들한테 막말하고 그전에는 막말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계속 세 번인가 당선됐나요? 세 번 했죠. 예. 그래서 반드시 민당이 한 번도 안 된 지역인데요. 의미가 너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심판 퇴출 의미가 있죠. 장동혁이라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앞잡이 법조인, 법조인 출신인데, 근데 완전히 아부성 바람마요, 윤석열 한동훈한테. 이 사람 심판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한 번도 민당이 못된 곳에서 드디어 이제 진보 개혁 정치 세력이 깃발을 꽂는 의미도 있고요. 최근에 서천 특활시장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상인들 안 만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봉합쇼를 하는데 거기를 악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백도 절하고요. 조직폭력배들처럼. 그러더니 이번에 MBC 횟갈 테러 협박하고 그게 다 그런 짓들이 백도절하는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우리 보수 윤석열을 괴롭히면 니들 죽여버려 이런 거잖아요. 상인들 야 우리 다 만나 야, 윤석열 한동훈 우리 봉합쇼 했는데 끝나면 가야지 니들 뭐야 그럼 니들 뭐 장동이나 나중에 만나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응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서천보령 전문가니까 그럼 이제 지역 공약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국의 시민들한테 서천보령 예. 자랑도 하시면서요. 네. 보령 서천 뭐 보령의 머드팩 축제도 우리가 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뭐 대천의 예, 예. 대천도 보령이죠. 대천 그렇죠. 대천의 축제도 보령이 있습니다. 저 좀 놀아봤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대천으로 MT 많이 갔죠. 예, MT 많이 가고 1박 2일 거기서 네. 술 먹고 막 대한민국 해수욕장에서 잠들어 버리고 네. 막 바닷물이 깨우고 저를 막 예, 죄송합니다. 어릴 때 좀 놀았습니다. 네. 이야기 좀 예. 보령 서천 자랑. 보령 서천의 네. 자랑은 네. 이제 농수산물 우리 굉장히 풍부한 곳이죠. 와. 바다가 있고 금강이 네. 흐르고 풍천권에서도 네. 그리고 네. 또 들판이 굉장히 네. 기름지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특히 쌀 같은 경우 전국 최고의 미지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 수산물 맛있기로 유명하죠. 서해안 수산물이 맛있는 거는 갯벌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네. 네. 각종 해산물 네.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천 해수욕장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머드 축제가 항상 네. 펼쳐지고 있어서 뭐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 와. 1년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단합니다. 실제 이제 현안으로서는 아까 뭐 말씀드린 서천군 같은 경우는 화재로 전소된
사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재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국회의원이 되면은 진짜 묘한 인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을 군수되면서 옮겨서 키우고 네, 시장을 네. 첫 번째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새롭게 더 좋은 시장을 만들라는 또 그런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령 쪽에서 보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보령에 많습니다. 아, 네. 그게 아까 이슈가 됐던 것 같네요. 네, 10기 정도가 있고요. 네. 보령 1, 2호기는 지금 폐쇄가 돼 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거기에 직원들의 고용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을 닫게 되니까. 그렇죠. 취업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러한 거를 정확하게 네.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여러 좋은 법을 만들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게 하고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대안들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지금 수소 에너지 뭐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또 네. 중앙 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보령으로 모시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오셔서 수호 네. 에너지 단지 내 조성과 같은 굵직한 공약을 또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 중인데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이러한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서천이나 보령이나 사실은 청소년과를 비롯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잘 해서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산후조리를 위한 아이들 낳고 어떤 산후조리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산부인과도 문제가 있지만은 공공 산후조리원과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적어도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혹시 아플 때 걱정 없이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 시설을 보완하는 것. 그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까지 네, 공공산후조리원 네, 그렇죠. 병원까지 네, 이재명 또 대표님이 네. 성남시장 때 공공산후조리원 맞아요. 처음으로 네,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네. 그 양반김보다 대청김이 더 맛있다 그러고 대청김 유명하죠. 예, 예. 그 다음에 보령 쌀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보령 쌀도 좋죠. 대청김 보령 머드 쌀. 네. 서천 네. 네 서리아 쌀도 맛있습니다. 아. 그럼 또 앞으로는 공약이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거 외에 예. 미래 관련해서는 또 어떤 공약 뭐 이런 교통 문제나 많죠. 옛날에 장항이 정말 교통의 요지였는데 교통 문제 제가 사실은 네. 전국에서 유명한 백원 택시 네. 백원 예, 택시를 예. 서천군에서 들어봤습니다.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자체 백원 택시 대상 받았었어요. 그렇죠. 지자체 행정 대상. 버스 못 들어가는 곳에 예, 예, 백원 택시. 아 역시. 네. 그러니까 네 백원 택시를 뭐 뉴욕 타임즈에서 네. 극찬을 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백원 택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요. 네. 또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군수를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자주 버스 파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버스가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네. 그랬군요. 그 당시 예. 왜 그러냐면 손님은 줄고 예. 예. 운행은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변두리를 버스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적자가 나면 또 우리 군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서 야 현실화 시키자. 그래서 버스 노동조합 그리고 버스 회사 그리고 서천군 이렇게
3자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한번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자.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적자가 얼마 나니까 이것의 치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찾자 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이제 오지마을은 노선을 좀 버스 노선을 줄이고 그 오지마을을 마을버스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택시를 넣을 것이냐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택시가 요즘 농촌 지역에서 보면은 너무 과다해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휴 택시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버스보다는 택시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버스의 적자가 누적되는 방향보다는 차라리 유휴 택시를 활용해 갖고 그렇죠. 시 예산도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서민 입장에서는 버스를 탁경단으로는 택시 훨씬 더 빠르잖아요. 또 같은 편 이용해도 100원이면 버스값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100원만 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읍면 소재를 가고요. 버스비를 내면은 서천 읍까지 병원과 시장을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0원 택시인데 대단하십니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막 전국적으로 지금은 확산됐죠. 그런 것처럼 행정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떠한 진짜 국민들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최저의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보람과 긍지가 있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제가 12년 했습니다만은 12년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보람이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가장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장들이 받고 싶어하는 다산 목민 대상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다산 목민 대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보람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안정희TV 김진님께서 면회 사는 학생들도 학원 다니려면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한 100원 택시 해주면 좋겠어요. 나수로보님 당선되시면 실현될 것 같아요. 오지사라도 학원 다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냈는데 대상이나 확대가 좀 더 돼야 되는 건데 군수님 그만두신 다음에 안 되고 있는 거네 보니까 이런 확대라든지 이런 보완이 나름대로 보완은 되기는 하는데 뭔가 진짜 좀 치밀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그만두신다 비상관님 군수 그만두신다면 군수는 계속 다시 국민의힘 쪽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쩐지 좀 뭐 그분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군수님 할 때보다는 좀 미진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진정성이 더 다른 그렇고요. 거죠. 진정성. 그러니까요. 네거티브도 안 하시잖아요. 선배 군수로서. 그러니까 역시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 막 네거티브 막 하고 국민의힘처럼 맨 입만 열면 한동훈 입만 열면 어떻게 된 게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욕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짜증낸대요. 뭐 물어보면 계속 이재명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지금 이재명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딴 소리 하고. 그래서 동문서답을 빗대서 동훈서답. 한동훈 별명 여러분 동훈서답이에요. 이종서 물어보면 말 더듬고 딴 소리 하고. 김건희 물어봐 버리면 아예 김건희 기자도 못 그래요. 도이치특검법이라 거짓말하고 얘라 이. 자 보령의 축구사람 보령의 명소 통닭집 있다는데요. 뭔 통닭집 있나요? 통닭집. 유명한 통닭집 많아서. 통닭집 많군요. 자, 여러분, 어느덧 또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자, 방금 언론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충청의 노무현. 충청의 이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행정가로서. 사실은 100원 이 택시는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따라할 만큼 정말 혁명적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제 집행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살고 지자체 재정 수입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줄 수 있어서 해서 이거는 일석삼조, 일석사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여서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걸 따라 배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또 입법으로 이걸 만들어낸다면 네. 국가 재정에 있어서도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거를 먼저 집행할 건지 진짜 네. 실제 내 삶이 바뀌는 정치를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기대가 너무 커요. 야. 꼭 국회에 들어가서 꼭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랑 같이 파트너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진짜 네. 그거예요. 네. 나솔TV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네. 나솔TV 구독 좀 빨리 맨 앞에 물가 상승이 살인적입니다. 물가 잡는 관심은 무책임 무능한 정부. 살인제 물가 오징어 41%, 고등어 38%, 김 45%, 정권 심판 D26. 이거 제가 지금 엄청 퍼뜨리고 있어요, 방금. 이거 이 구호가 좋네요. 사과 뭐 100% 이런 것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 오징어 고등어랑 김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뛰었어요? 최근 오징어 고등어를 안 먹었더니 어쩐지 식당에 고등어찜 너무 비싸더라고요. 1인분에 25,000원씩 막여버리더라고요. 양도 조금씩 주고 네. 완전 조금씩 주고 야 보르네즈 국회의원 예비원 나소열 화이팅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말하던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네. 저녁 때 네, 상가 방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다들 그러세요 진짜로 20-30년 만에 네. 지금과 같이 힘들었던 적이 없대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시죠. 그렇죠. 오래 하신 IMF 네. 때보다 훨씬 네.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고 있다. 폐업하기도 어렵고 네. 후퇴하기도 어렵고 네. 전진하기도 어려운 사면 초과의 형국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진짜 자영업자들한테 네. 월세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공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때 실제 네, 월세 네. 거의 100% 내주고 네, 네. 캐나다 그랬었죠. 같은 사례도 네. 있었는데 우리는 네. 문제는 열심히 한다 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 네. 이럴 때는 월세 보조 지자체가 예. 지방정부라도 중앙정부가 나서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예, 지방정부하고 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월세 보조라도 해줘야 됩니다. 예. 당장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임대료도 지금 밀리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지금 부채가 1000조가 넘었고요. 예. 그중에 180만 명은 다중채무자인데 세계은행에 빚을 졌는데 그중에 저축은행에서 빌린 분들은 연체료가 7%가 넘었었어요. 아이쿠.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아이쿠. 네. 다중채무자들 18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0조가 700조가 돼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빚자 있는 거니까. 자영업자가 우리가 보통 700만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네. 빚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뭐라도 도와줘야죠. 네. 완전히 우리 비서관님은 보니까 아니 민생특화가 됐네. 서천특화시장이 아니라 네. 민생특화 후보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네. 예산을 많이 따오면은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헛돈 쓰는 게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따와갖고 돈 네. 써버리면. 그렇죠. 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정확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느냐를 중시해야 되는데 예산 많이 따왔다 이런 걸 자랑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진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뭐 100년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다른 것 중에서 가장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뭐라고 보냐면요. 네. 지난번에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을 5조나 그러니까요. 그냥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15%를 날려버린 사람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죠.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무역을 통해서 네. 네, 경제발전을 해왔던 나라의 가장 강점은 기술을 가진 네, 경제 발전인데 기술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나 준비 없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나라의 경쟁력을
완전히 갉아먹겠다라는 것이고 나라를 후진화시키겠다라는 상징적인 예. 저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치로 작정을 했다라는 그렇죠. 설도 있어요. 너무 친일파니까 예. 일본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한국 망하게 해버릴까? 이런 사실은 아니겠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짓까지 못하겠지만 세간의 국민들 그런 풍자까지 해요. 아, 나의 나라를 망하려고 작정을 해버렸나? 자위대가 독도 주변에 훈련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심지어 자위대가 상륙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난리 피우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항의를 안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멋있게 네. 따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본에 경고한다. 다시는 그런 데 하지 말라고. 한 번 이명박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명박 예, 예. 대통령도 와, 독도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예, 최소한. 독도 가서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확고한 예. 네, 독도 영유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잘한 거죠. 아무리 이명박 잘못한 게 못했다 하더라도. 자, 네. 비서관님 이제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한 시간 1분. 지났어요. 이제 마무리 발언. 네. 자, 박영선 변호관님, 비서관님 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저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 댓글 너무 좋네요. 네. 윤희님께서 일은 참 잘하실 분인데 이번엔 꼭 되세요. 네. 그리고 아까 보령의 명소 통닭집잖아요. 마라의 영성에서 네. 보령 옛날 통닭집이랍니다. 아, 유명. 네. 통닭 사장님도 화이팅! 아. 거기 사장님 민원 당원한 소문이. 맞습니다. 당원이 아니다더라도 좋은 분들, 우리 많이, 우리 시장님도, 비서관 도와주시고. 얼마 전에 간 적이 네. 있습니다. 아, 보령 옛날 통닭집. 네. 그 다음에, 소연선 사람께 나솔님 사무실 옆이 우리 집이에요. 아, 가까운 분들이 또 보셨네요. 예. 나솔 네. 후보님 사무실 옆이 우리 집이에요. 한번 그거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아, 아시는 분이구나. 네. 잘 됐습니다. 한번 가세요. 또 가시고 옛날 통닭집 어디 있네. 윤희님께서 일본에서 뭐 받아 먹었나. 맞아요. 그런 고민까지 들더라고요. 자, 두 분이서 이제 마무리해 네. 주십시오. 어쨌든 서천 보령에 우리 예. 민주당 후보 그리고 다섯 번, 여섯 번째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근간 어려운 줄 알아도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는 이 모습 정말 너무 감동이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가로서 정말 그 혁명에 가까울 만큼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조명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범적인 교통혁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국회에 가시면 이 모든 거를 해본 행정의 달인 그리고 민생의 달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어서 꼭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민생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말 살아있는 민주당의 정신 이런 분들이 꼭 소중한 민주당의 역사가 돼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야, 감사합니다. 주교면 청소년 공부방님께서 웃으세요 후보님. 네. 오늘 왜 이렇게 안 웃었어요. 제가 재밌게 해드렸는데. 신나고도 재밌었잖아요. 근데 신현성 나솔 구자필 신나고. 네. 오늘의 정치 현실이 네. 저를 웃게만 할 수 없고요. 네. 웃을 수 없죠. 네. 여러분 경제 현실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고요. 저는 정치를 전공했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는 신념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우리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청년들과 같이 민주청년을 조직해서 초대 운영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민주당만 바꿔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을 바꾸자 해서 가장 보수적인 곳 중에 하나인 내 고향 서천을 바꾸기 위해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지구당 위원장으로 내려왔고 그곳에서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10년 노력하면서 군수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또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퇴임 후에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소지역주의와 보수주의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오랜 기간에 필요하겠지만은 이제는 결실을 거둘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자필 후보, 신현성 후보 이러한 젊고 유능한 후보들과 같이 노력하면은 반드시 우리 보령 시민, 서천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생을 걱정하시는 우리 안진걸 네, 소장님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 우리 위원장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솔 비서관님 실제로는 얼른 서천 보러 내려가셔야 되는데 뉴스공장 출연하신 김에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와중에 전화를 엄청 받았대요. 뉴스공장 번호를 공개하셨고 그리고 바로 전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진걸 TV, 박영선 TV, 인사이트 TV는 들려서 가신다고 구자필 박사님 여기가 오셨고 아까 신나고 신현성 변호사님 전화 연결까지 한 겁니다. 이런 성의들이 정말 이분의 성품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노력들이 전국의 유권자들이 서천보령을 주목해서 자기 지역의 야당 당선과 뿐만 아니라 진짜 되셔야 될 곳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장동혁이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요건의 부역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장동혁이라고 헌법기관 유린에도 한마디도 항의도 못하는 비겁한 쫄보들이 지금 지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민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슬 군수님 비서관님은 정말 지역 전문가 그다음에 애민 애족이라는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그다음에 제국구민 국정을 제압하고 민중을 백성을 구하는 그런 게 모든 게 체화되신 분이잖아요. 딱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도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자 여러분 나소열 반드시 당선시킵시다. 보촌선생 아는 분들 있으면 나소열 후보님 지금 번호도 올려놨잖아요. 자기 번호도 올려놨거든요. 우리 방송에 연락 꼭 해주시고요. 놀러 가면 서천보령에 가셔가지고 식당에 가서 나소열 후보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는 80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70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그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텐디비디님 방송 마쳐야 되겠죠? 네. 예, 여러분 오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소열 TV,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구자필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방송 마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나소열 화이팅! 나소열! 감사합니다. 나소열! 나소열!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